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어린이를 위한 비엔나 햄 볶음입니다. 요거는 제가 1kg짜리라서 좀 양이 많고요. 오늘은 요거 한 반만 하겠습니다. 500g. 자, 500g만 하고요. 칼집이 나와 있는 소시지입니다. 그냥 볶으면 되고요. 칼집이 안 내도 볶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. 그냥 하셔도 됩니다. 커피포트 물을 끓여서 뜨거운 데다가요. 한 번만 이렇게. 자, 헹구고 쓰겠습니다. 어린이를 위한 거니까 예쁘고 알록달록 하기 위해서요. 피망 이런 거, 자, 아니면 파프리카. 물론 없으면 양파만 써도 됩니다. 자, 양파 하나만 넣겠습니다. 양파는 중간 사이즈. 어린이한테 줄 때는 전 원래 좀 잘게 썰거든요. 근데 오늘은 좀 보기 좋게도 해야 되니까 좀 굵직하게 썰겠습니다. 애들한테 줄 때는 아주 잘게 썰어줍니다. 이런 거 피망 같은 거 쓰고 파프리카 같은 거 쓰고 남거든요. 그러면 냉장고에 놔두면 이게 자꾸 물러집니다. 그래서 최대한 여기저기 요리에 이제 쓰시는 게 좋아요. 빨리빨리. 식용유를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제일 먼저 양파부터 볶겠습니다. 그 양파의 향이 좋잖아요. 볶는 향이. 양파가 한 반쯤 볶이면서요. 아이들 할 때 주는 음식을 할 때는 냄새를 잘 풍겨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이들이 아 이거 맛있는 냄새 난다 이러고 나야지 더 잘 먹습니다. 양파가 한 반쯤 볶아줬으면 자, 해보겠습니다. 햄도 좀 많이 볶아주겠습니다. 자, 물을요, 한 두 스푼만 넣고요. 불을 약하게 낮춰줍니다. 이 햄 속까지 완전히 한 번 더 익혀줘야 되거든요. 이게 잘못하면 겉만 볶아먹게 되기 때문에 속까지 완전히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불을 낮춰서 이렇게 한 2분 정도 놔두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2분 정도 놔두면 이제 속이 물에 의해서 쪄진 겁니다. 그렇게 이런 불을 다시 세게 해서 이제 물을 날리고 볶아주면 됩니다. 이러면 소세지 속까지 완전히 다 이제 열을 가해서 익혀줍니다. 이미 한번 익혀진 소세지지만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안심이 됩니다. 이렇게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먹여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파프리카 하고 여기서 한번 더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게 볶아주겠습니다. 불 세게 합니다. 강불로 물 날려가면서 다시 볶아주겠습니다. 햄이 약간 갈색 빛나게 이제 볶아줬거든요. 그러면 여기다가 양념을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케찹을 넣어주는데요. 케찹은 자, 이런 식으로 저는 한 4스푼 정도 넣어줄 겁니다. 그리고 진간장. 아이고. 진간장 한 스푼. 여기다가 물엿을 넣어줍니다. 아, 설탕도 괜찮고 올리고당도 괜찮습니다. 두개 넣어주고요. 원래 햄에는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양파, 뭐 야채 간 이런 것 때문에 넣는 거고요. 저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요. 이걸 넣어줍니다. 요거 식초. 향에 따라서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 넣으면 그 맛이 나요. 새콤달콤한 탕수육 소스 맛. 아이들이 아주 잘 먹을 겁니다. 새콤달콤해서 한 개. 맛있어요. 새콤달콤한 게 완전 탕수육 소스처럼 맛있습니다. 다 됐습니다. 담아보겠습니다. 아, 새콤달콤 맛있는 소시지 볶음입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제 아이들이 그 되게 잘 먹거든요. 근데 그 뭐 칠리 소스나 이런 거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그런 거 없을 때는 이렇게 만들면 아주 맛있습니다.
아이들은 이렇게 너무 큰 피망 싫어해요. 잘게 다져줘야 됩니다. 어른들 맥주 안주로 더 좋을 것 같아요.